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가끔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가 그 평생을 거지로 살다가 어떻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거지니 아들도 거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밥 동량을 해서 끼니를 입고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도 이 아버지 거지와 아들 거지가 동네에 가서 밥 동량을 하는데 밥 동량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자 이두 거지 부자는 그냥 아무 집에 처마 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소나기를 피하면서 처마 밑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둘이 앉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동네 상황을 보니까, 예, 전라도 말로 비설거지라고 그럽니다. 소나기가 갑자기 내려오니 집집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고추, 말려놓은 고추 거둬놓는 사람, 빨래 거두는 사람, 집집마다 비설거지 하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거지 아버지가 아들 거지에게 당당하게 한마디 합니다. 아들아, 저렇게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 비설거지 하려고 저렇게 예를 쓰는데 너랑 나랑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지니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아들한테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얘기를 저기 해주셨을 때도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웃었던 이유는 진짜 재밌어서가 아니라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이치에 맞지 않아. 라는 어이없음의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비설거지가 힘들다고 그래도 여러분, 거지로 사는 것이 비설거지 하면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의 삶보다 행복하다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는 거지일 뿐이에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손으로 일하고 그 수입을 얻고 그걸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삶을 살아가는 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지가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지가 말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이 거지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잖아요. 비설거지 안 해도 되니. 뭐 염려 걱정 없으니 되는 대로 살면 되니 계획 세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궤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우리가 궤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궤변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 들어보면 그럴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궤변인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어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야 되고 그 역할을 가룟 유다가 한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장인데요. 요한복음 13장 21,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과 이게 병행 본문이에요.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바로 전날 밤에 가룟 유다에게 대놓고 이게 떡한 자국을 주면서 네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팔 것을 미리 예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또한번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거라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따져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2년째 되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1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열둘이 다 내가 선택했지만 다는 아니다. 좀 심한 말씀하셨죠? 그중에 하나는 마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가리키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이나,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에 한해서 두 번이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는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혹자들이 말하기를 마치 연극 무대의 배우가 악역을 맡아서, 여러분 악역이 뭐, 왜 악역입니까? 주인공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악역이 있죠. 그렇게 가룟 유다가 악역을 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악역을 감당한 것인데,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인데 가룟 유다가 왜 벌을 받아야 되느냐, 가룟 유다가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론이죠. 여러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이것을 저는 궤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노아가 있고 또 두바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는 셈의 후손이고 두바가일은 가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떠난 족속의 대표로 나옵니다. 성경에 두바가일은 철을 다루는 자죠. 굉장히 힘이 셌고 다른 사람을 정복했던 사람으로 나와요. 이 두바가일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정복하고 빼앗고 그리고 삶을 다스리는 그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이 두바가일이 영화 도중에 이런 대사를 했는데 그게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두바가일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침을 탁 뱉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없이 살라고 저주하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없이 살도록 저주하셔서 내가 지금 그 말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리 있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논리적 모순이 들어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택한 것이죠. 두바가일은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택하면서 또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자기 모순이죠. 하나님이란 존재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그 떠난 것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논리적 모순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궤변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 오늘 가룟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과 13장에 두 번이나 예언했어요. 네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은 가룟유다야 너는 이 스케줄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이렇게 두 번이나 대놓고 말씀하신 이유는 가룟유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선택을 포기하고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내민 손을 끝까지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가룟유다의 악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요. 그러나 가룟유다의 악함을 선하다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좀 독사의 자식들에게 욕도 좀 먹고 그랬지만 이렇게 너는 아예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평가를 받는 사람은 가룟유다밖에 없습니다. 가룟유다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은 그 악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가룟유다가 들어있었지만 가룟유다의 악을 선하다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가룟유다의 악은 가룟유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이 가룟유다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길래 이런 평가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자리에 가룟유다가 서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그를 이끌었을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지 않은 기록 중에 단 한 번도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가룟유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랍비여라고 얘기합니다. 랍비가 무엇입니까? 스승, 선생이란 뜻이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대할 때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내 인생의 좋은 길을 안내해 주는, 그리고 따라다니다 보면 배울 것이 참 많은 선생으로 예수를 따랐던 것이죠. 가룟유다는 단 한 번도 거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 예수가 죽으신다고 했거든요. 오늘 말씀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지만 26장 2절 처음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미리 예언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를 따라다님으로 인생의 도움을 얻고 싶었는데 이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 이게 충격이죠. 가룟 유다는 스승 예수를 따라다님으로 인생의 도움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 죄수들이 극악한 죄수들의 목숨을 거두기 위한 사형 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스승 예수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를 따를 이유가 없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치 우리가 물건을 쓰고 마치 쓸모가 없으면 중고시장에 팔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스승 예수를 팔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주목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주목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위한 구주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가룟 유다는 동의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11명 나머지 제자들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밤에 마지막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죠. 오늘 말씀도 보면 제자들 역시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었음을 우리 불안한 심리가 있었음을 본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때요 제자들 전부가 마음에 찔렸어요. 아마 지금도 제가 가룟 유다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끔뜨끔 하실 거예요. 저도 설교 들을 때 그런 느낌 많이 가졌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리라 하나가 팔리라 그랬는데 제자들 11명은 전부 다 마음이 뜨끔했어요. 그래서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11명이 다 한 사람처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물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Surely not I, Lord. 그렇게 물었어요. Is it I?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확실히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제자들 역시 가룟다처럼 마음이 불안했던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스승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데 제자치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 11명 역시 마음이 불안했고 무거웠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금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그 불투명함에 대해서 제자들 역시 그것을 돌파해 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상태를 보니까 스승인 예수를 따르고 싶지만 그 따름을 이루어낼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자신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정말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혹시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그들의 심장을 찔렀던 것이죠. 그래서 불안해서 몹시 근심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죠. Surely not I, Lord. Is it I?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 저예요? 그 파는 사람이 저예요?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주님께 물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재미있는 게 주님 저는 아니죠 라는 말은 예수님의 11명이 했던 대답과 또 가룟 유다 역시 똑같이 대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저, 한국말로는 나 이렇게 구분했지만 영어로는 존칭이 없잖아요. 똑같아요. Surely not 라비? 라바이? 라비요 나는 아니죠. 가룟 유다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내가 이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판다 그 말은 너희들은 아니야 라는 뜻이죠. 제자들이 질문할 때 Surely not I, Lord 했을 때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팔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가 Surely not I, 라바이, 라비, 라바이 했을 때는 이 예수님이 직구께도 한국말로 말하자면 내가 말하였도다. 영어로는 더 직설적이에요. Yes, it is you 그랬어요. Surely not I, 라비 그랬는데 Yes, it is you.
딱 집어서 가룟 유다에게 이르스 유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오늘 말씀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지만 14절부터 16절 바로 그 앞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요.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넘겨주세요. 온 거를 보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얼마를 내게 주려느냐. 그리고 약조를 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언제 예수를 팔까 기회를 찾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로 다 마음을 먹었으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Surely not Rabbi 그렇게 말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Yes, it is you 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저는 아니죠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똑같은 대답입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Surely not I 라고 하는 똑같은 대답인데 여러분 혹시 이 두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하는 말과 가룟 유다가 말하는 주님 나는 아니죠 라비어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좀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 결론만 봐도 이 질문의 동기와 방향과 주님의 대답도 완전히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결론만 봐도 그래요. 제자들은 스승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 돌아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를 들면 베드로 이야기를 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밤에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했는데 몰라 이렇게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몰라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몰라 할 때는 한 시간이 지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몰라 할 때는 아 그랬나 보다 실수했나 보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몰라 한 시간 후에 몰라 이건 진짜로 모르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하여 스승인 예수를 모른다고 작정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예수님과 그 상처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이나 똑같이 대답합니다. 왜 세 번일까요? 세 번 부인했던 그 상처를 주님이 다 그대로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리고 제자들의 Surely not I라고 하는 말은 그 방향과 동기와 목적이 철저히 주님을 향해 가고 있었던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와 반해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그는 그 뒤에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난 뒤에 스승 예수께 가지 않고 또 다른 스승인 대제사장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 이 은 30냥 도로 가져가라 라고 던지게 되죠.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이건 나한테 필요 없다. 네가 했으니 네가 책임져라. 가룟 유다는 그 은 30냥을 가지고 다시 나오면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고 맙니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처음과 현재와 미래는 철저히 예수가 주가 아닌 곳에 서 있었습니다. 똑같이 질문했어요. Surely not I.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똑같이 얘기했지만 그 동기와 과정과 목적이 철저히 달랐던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선생이었고 과거에도 선생이었고 지금도 선생이고 앞으로도 선생이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스승 예수를 주님으로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죠. 스승인 예수를 주님으로 따르기로 결정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아직 연약한 상태인지라 그 상황이 두렵고 무서워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혹시 제가 연약해서 주님을 팔 수도 있을 텐데 주님 그게 혹시 접니까? 라고 제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이 두려워서 그것이 예수님께 고통이 될까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고 싶은데 내 인격과 삶이 안 될 때 주님 저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닌지요? 괴로워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룟유다는 이미 주님을 팔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번도 주님으로 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팔리라 말씀했을 때 저는 아니지요?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 속에 숨어있는 탐욕과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께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가룟유다의 삶을 보면 그의 3년의 제자 생활 가운데 단 한 번도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본 적이 없었음을 저희는 짐작합니다. 마태복음 17장부터 제가 17절부터 보았는데요. 2절 말씀 아까 보았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가룟유다가 마음먹은 거 봤고요. 그 전에 그 사이에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3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여인이 돈으로 따지면 3만불이 넘는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자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만약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엄청난 일을 했을 텐데 어떻게 이 돈을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분노하면서 따져 물어요. 그 중에 대표가 가룟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주님이라 고백해 본 적이 없는, 고백해 본 적이 없는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으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앉아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그것이 안 돼서 내가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의 모자람을 주님께 호소하면서 드리는 질문이었지만 가룟유다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스승조차도 팔아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생명력의 유무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바로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신앙의 생명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신앙의 생명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린다고 그 자체가 신앙의 생명력을 주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생명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신앙의 생명력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부족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자신이 부족함을 볼 때마다 너무나 죄송스럽고 안타까워서, 그렇지만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알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포기해도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삶의 죄의 흔적들이 마치 멍든 몸처럼 내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있지만 그래서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비아냥거림을 받을 만큼 그렇게 연약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란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서 신랄 같은 믿음을 붙들고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삶을 살아가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삐 일하다 보면 예수님 한번 생각하기도 힘든 삶, 하루를 마무리하다 보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나도 모르게 미움이 튀어나가고 상처가 튀어나가고 전쟁과 아픔이 일상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실수와 허물들을 남기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 라는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을 때마다 나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될 때,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도 주일이면 그래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주님은 나의 주님이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셔. 그 고백, 신랄 같은 믿음 붙들고 성경책을 들고 주일이면 예배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믿습니다. 가룟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 고백했지만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한 가지 고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한마디면 하나님은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가끔은 내 자신이 가룟유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가끔은 나의 삶이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이라는 걸 받으실까 여러분 갈등하고 낙심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신랄 같은 그 믿음의 고백, 그거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가룟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베드로예요. 좌충우돌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결국은 예수를 향해 평생을 살아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에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께 통째로 한 번도 인생을 맡겨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신앙생활 얼마에 되는지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면 한번 진지하게 예수님을 만나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